우리 매매 계약하는 과정을 잠깐 보세요. 자, 갑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하죠?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아까 563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563조 보이시죠? 자, 그럼 거기 563조의 대금만 보고 계세요. 대금 두 글자죠? 질문할게요. 563조의 매매의 대금은 반드시 머스트 꼭 금전 돈돈돈 이어야 한다. 맞다, 틀리다. 결정하세요. 물어본 거야 그냥. 아니,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지 뭐. 네? 맞다, 틀리다. 정답은 맞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했죠? 근데 상대방이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죠? 그러면 교환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시험 날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개념은 없고 그 밑에 것만 알고 있어. 쪼그라가 밑에 거, 막 암기하고 밑에 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근데 시험은 가장 기초를 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매매, 교환의 차이점은 뭐예요?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하지요. 한쪽은 대금 지급 약정하지.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금 전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뭐 하면? 그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란 말이야. 그러면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했어. 그럼 매매는 전형이야, 비전형이야? 전형이죠? 낙성이야, 유물이야? 낙성이야. 그러면 이제 을은 매매했으니까 계약했다는 증거로서 을이 계약금을 건네야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계약금 얼마 하기로 뭐 해서 약속해서 계약금을 실제로 뭐 해야 돼요? 건네는 계약금 계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했을 때야, 다 줬을 때야? 다 줘야 돼요, 이거는. 계약금 건네는 계약. 계약금을 뭐 해야지만이? 건네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이란 말을 써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몇번 계속 뭐야? 인풋, 아웃풋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나중에 이 되는 거지. 아, 요물했어. 계약금 계약 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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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 해가지고 무슨 쥐잡짓 해가지고 계속 억지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다고. 그렇게도 합격은 해. 근데 재미는 되게 없어. 자, 계약금 계약했죠? 그럼 계약금 지급하겠죠? 그러면 계약금을 갖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2월 1일 날 이제 3월 1일 날 합시다. 그럼 계약금 보통 언제 줘? 당일날 보통 준다고. 근데 당일날 안 주고 그 다음날 줄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꼭 동시에 할 필요는 보통은 같은 날 주는데 그 다음날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3월 1일 날 뭐도 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뭐도 줬어요. 그거 이제 약속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한 3월 15일 정도에서 에? 뭐 주시고 읽게 써진 뭐 주시고 중도금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잔금 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한 3월 30일에 가서 여기 뭐 준다?
잔금 줄때 이제 그때 이제 값도 뭐 좀 주셔야 될 텐데 맨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값은 뭐 줄 거다. 응? 이쪽이 뭐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또이쪽이등기할 수 여러 가지 등기 관련된 뭐예요? 응? 관련된 서리를 준비해 가지고 예? 이쪽에서줘야된단말이야이렇게그리고가서이제뭐야예뭐한뭐한며칠걸려가지고뭐4 5 10일정도가서이제뭘한다이렇게이게등기할것이다그런얘기예요뭐할것이다그럼여기순서적으로이렇게보통이렇게까지가는게맞지근데이제가다보면은이중간에서뭐사건이터져어또 이중간에서또뭐야사건이또뭐야터질수도있고또여기서여기는또뭐야사건이터질수있아그럴수도있잖아그럼이중간중간에사고가터지면갑을은전부다하여튼싸움나면뭐전부다누구입장에서얘기해자기입장에서만계속얘기합니다며느리하고시어머니가대화가돼안돼왜대화가안돼아니그시어머니의기준의입장에서말하는이야기하고누구입장에서그러니까요즘여러분들이게 TV 보게되면그런그런걸많이하잖아누구입장에서시어머니입장에서대변해서계속토크말을하고이쪽에서는뭐야며느리에서계속얘기하다보면은항상얘기가뭐야안맞아그럼듣다보면은아시어머니저렇게생각할수있겠구나또시어머니는또뭐야며느리저렇게생각할수있겠구나서로평생살면어떻게돼요타협을해야될거아니야근데누가강자야됐어요그럼이제여기서봐요흐름상일단계약금은줬지그러면이제이거아직날짜가안왔지자3월15일날이날을기준으로잡으세요며칠이요그럼3월15일날짜가왔을때이제물어보는거예요을은중도금변제기이단이다변제기도래했잖아지금그죠변제기변자쓸게요자갑은변제기다변제기아니다갑은받기만하면되는거지줄게없으니까이쪽은뭐가아니야변제기도래하지않은거지그죠그죠이렇게쓸까변제기아니고변제기다그래서을은중도금줘야돼안줘야돼그줬어그래서며칠날왔어이제3월30일왔어그러면을은변제기이단이다예변제기맞죠장변제기잖아자갑은얘도변제기네그러면따져봅시다서로모이면서로변제기변제기면이쪽에서자기등기관련서류교부를하지않고무엇을요구하면잔금청구권요구하면우리뭐라그럽니까그러시면안되죠어그러시면안돼왜제가먼저줘야됩니까같이서로주고받으시다에이렇게항변할수있어없어있죠거꾸로우리뭐주지않고잔금주지않고등기관련서류청구권행사하게되면이쪽에서뭐야
아, 그러시면 안 되죠. 같이 이행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제기 있죠.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일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동시 이행 관계이다. 무슨 관계?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가 무슨 이행?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으면 이 책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싫어. 못 줘.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절할 수 있지. 이쪽에서 안 주면 의리 달라고 하면 이쪽도 뭐야 못 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무슨 관계 들어가면 이건 무슨 관계야? 이건 무슨 관계요? 동시 이행 관계죠. 동시 이행이 뭐죠? 앞으로 동시 이행은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너 변 나 변. 동시 이행 뭐라고요? 그러니까 글자 나올 때마다 연습하란 말이야. 습관적으로. 동시행이 뭐라고요? 그걸 이제 갑도 변제기고 누구도 을도 변제기일 때 동시이행. 그럼 동시이행할 때는 서로서로 항변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은 노하는 권리가 항변권. 청구권 노 하는 권리가 무슨 권? 항변권. 영원히 노, 잠시 노. 영원히 노할 수는 없어.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잠시 노 하는 거지. 그걸 나중에 영구적 노가 아니고 일시적, 연기적 노. 다시 동생이 뭐라고요? 너 변, 나 변. 그럼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어? 항변할 권리가 있어. 왜 나만 줘? 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변권은 소속이 물권 소속이다, 채권 소속이다. 응? 왜요? 아니 우리 채권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물권 아니고 뭐다? 채권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은 뭐죠? 네 글자.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권리예요. 물건은 사람 물건이지. 사람의 물건을 뭐 하는 거야?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야? 물건. 채권은 사람,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권리야. 되겠어요? 자, 기억해 보세요. 카센터 주인 수리비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유치권은 미쳤다고 그랬지? 이런다고 그랬지? 그죠?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에? 물권이 뭐라고?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 다시 물어볼게. 유치권은 물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개길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어디 소속이니까? 물권이니까. 근데 동시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야?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야? 계약을 맺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권리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 그 나중에 항변권하고 유치권 비교해서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면 웬만한 이야기가 탁탁탁탁탁 걸러져. 근데 어디 소속을 모르면 다 암기해야 돼. 미치는 거 미친단 말이야. 매일 이게 민법만 하면 얼마나 좋아. 내일은 무슨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 에? 내일 무슨 법? 또 그 다음날은? 그럼 매일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앉아있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지 뭐야. 뭐 받아 적긴 적는데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야. 1편, 2편, 3편, 4편, 5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동생이 뭐라고요? 너변, 나변. 그러면 왜 나만 하냐? 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무슨 권이 있어? 너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뭐 하는 권리? 그럼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응?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엇이 아닐까요? 채무 불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에? 여기까지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잔금 줄 때 얘기한 거지. 그럼 요거 가봐. 중도금 줄 때 가봅시다. 뭐 줄 때? 그러면 중도금 줄 때는 동시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네. 매도인은 뭐가 아닌데 아직 줄 게 없잖아. 근데 누구만 주는 거야? 매수인만 변제기네. 그럼 이건 무슨 관계 아니야?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네.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매수인은 중도금 줘야 되겠네? 그죠?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니지. 이럴 때 변제기 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 선이행 의무자라 표현한다. 무슨 자요? 아까는 동시행 관계일 때는 선이행 의무자가 없는 거지. 너변 나변이니까 같이 이행하는 거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없어. 근데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 이단이다. 그러면 변제기 있는 사람 뭐라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 선의 반대말은 뭐야? 그래 후. 거기서 뭐야? 아, 이 사람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나중 후에 이행할 의무자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잔금 줄 때 등기 서류는 각자 서로 무슨 관계? 변제기 있으니까 무슨 관계이다? 동시행 관계이다. 동시행 관계일 때는 무슨 권이 있어? 서로 항변할 권리가 있죠. 왜 나만 줘? 못 주겠다 할 수 있죠. 따라서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항변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아니해도 뭐가 아니다? 채무리 아니죠? 근데 중도금 줄 때는 매수인은 변제기 매도는 줄 게 없잖아. 그럼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럼 후행 의무자지. 중도금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생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는 거야? 항변할 권리가 없지요. 항변권 있다 없다? 항변권 없죠. 그럼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 불 이행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자 돈을 못 주는 것은 골라보세요.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못 주는 것은 이행지체일까요? 이행불능일까요?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뭐가 아니고? 뭐다? 지체이다가 된다는 사실. 뭐 된다고요? 키워드가 동시 항변권은 이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야. 무슨 단어라?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뭐라고요? 이행 지체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한 장을 탁 넘겨봐.
한 장 딱 넘기면 예쁘게 맨 꼭대기에 타이틀 제목이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프린트물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휙휙 날리면 종이 쪽지고 값어치를 인정받으면 정말 중요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왼쪽에 이행지체라고 되어 있죠. 544 이행지체와 해제 있죠. 그 이행지체 위에다가요, 자, 매수인 중도금 지급 X. 매수인이 뭘 주지 않을 때요, 중도금 주지 않을 때, 그때 이행지체란 말을 한번 쓸 것이고요. 자, 오른쪽 조문은 뭐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요, 이거는 매도인 잘못 불, 매도인 잘못으로 불을 냈어, 건물을 불 냈어, 불 냈어, 매도인이 불 냈어, 불 이행 불능. 그 불과 이 불은 같은 것은 아니겠죠? 음으로 같이 때려드린 거예요.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을 불을 냈어. 아셨어요? 자, 왼쪽은 기준이 대금이 기준이죠. 중도금이니까. 근데 오른쪽은 건물이 화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기준이 돼? 재산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왼쪽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잖아. 대금 기준이니까 매수인이 채무자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럼 거기 이행 지체에 빠지면 중도금은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정하게 끝내면 안 되고 한번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최고에도 안 갖고 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제 동그라미. 해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546조 이행불능 들어가도 최고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해제란 단어 있어요? 있습니까? 해제란 단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죠, 이렇게. 응?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 여기다가 네 글자 쓰세요. 법 해제란 말을 써놓는다. 무슨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네 글자 썼죠? 자, 밑에 548조 들어가면 해제 효과에서 원상회복 의무 있죠? 원상회복만 가로 색깔 칠해놓으세요.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 다음 코스가 밑에 551조 손해배상 네 글자 색깔 칠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쓴 법정해제 있죠? 그것도 색깔 칠하세요. 그게 한 코스야. 어? 이행 지체. 그죠? 우측은 이행 불능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정해제 들어왔죠? 원상회복 들어왔죠? 그 다음 코스가 무슨 배상? 그 코스를 거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행지체란 말은 무슨 용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 응?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다가 544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이 536조는 몇 조와 연관이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묶어 놓으면 이 두 문제짜리 명문자리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조와 몇 조를 항상 연결한다. 동시 이행 항변권. 네? 있는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근데 집어서 무슨 관계가 아닐 때는 동생 관계가 아닐 때는 선이행무자는 항변권이 없단 말이야.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다? 이행지체이다. 채무에 들어가지 뭐다? 지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옵니다. 지금 어디 줄 때 하고 잔금 줄 때 하고 뭐 줄 때 됐죠? 자, 그러놓고 이제 다시 앞에 가서서 536조를 이해하는 거야. 자, 536조 제목이 뭐다? 보여요? 자, 동시행이 뭐죠? 쓰지 마시고 너변, 나변. 그럼 각자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채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뻗칠 수 있도록 연습해두면 되고 이제 본문 들어가요. 본문 들어갑니다. 쌍무계약이란 나와. 무슨 계약? 자,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쓰지는 마시고 편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뭐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뭐할 수 있다. 이 거절이 바로 뭐예요? 항변권이야. 영어로 하면 뭐죠? No. 영원히 No, 잠시 No.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잔금 줄 때 등기 서류 줄 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야?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일 때 쓰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럼 536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그러나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아니한 때. 그럼 거기서 잠시 한 생각해보란 말이야.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아니한 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지 아니한 때는 이거지. 그러면 이쪽은 뭐야? 변제기지. 그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지 아니한 때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아니한 때 변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쪽이 뭐라는 거야? 선, 이행, 의무가 있는 때에는 선, 이행, 의무가 있는 때에는 뭐 하지 아니하다? 아니, 거기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말은 첫 번째 문장에 거절할 수 있다가 뭐야?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권이 없다는 거야? 거절이 항변권이라고 그랬지. 너변 나변일 때는 항변권이 있는데 너는 변제기 아니고 나는 변제기일 때는 선이행 의무자죠. 그럼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이 없다는 그런 뜻이야.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문장 연결한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은 거절할 수가 있다 한다면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중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지 아니한 때. 그럼 너는 변제기 아니고 나는 변제기지. 그게 뭐야? 선 이행 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다가 뭐야? 거절할 수 없다. 그럼 뭐 할 수 없어? 항변권이 없지. 그럼 그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채무량이 뭐로 들어간다? 지체에 들어간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박스 하세요.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지 않을 때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우측에다가 원칙. 우측에다 뭐 쓴다? 원칙. 해놓고 그 원칙 위에다가 쓰세요. 선이행 의무자라고. 무슨 의무자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뭐 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요? 거절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를 또 한번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였다. 그런데 매매 전형 계약 체결했는데 을이 계약금 하고요 플러스 중도금 쪽으로 반을 줘 이렇게. 예? 그리고 빚점 때 뭐 주기로 약속해? 갑이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뭐 하고 을이 뭐 주고 잔금 주고 중도금 못 준 거 나머지 있지.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빚점 때 갑은 변제기 이단이다. 이다죠. 을은 갑은 여기 변제기인데 을은 뭐가 아니야? 이쪽은 변제기가 아니잖아. 이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이 사람 무슨 자야? 선 이행을 약속한 자네.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 없는 거야? 이행해야 되지. 못 주겠다라고 한 번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을이 이 중간에서 소유권 이전과의 중간에서 을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 을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갑자기 갑은 뭐예요? 이 잔금하고 중도금 준다는 이야기가 투명해 불투명해져? 그럼 갑은 갑자기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읽어보세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비록 선이행을 뭐 했지만 약속했다 할지라도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불안한 사유가 발생하면 뭐야?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항변권이 있으면 제가 방금 전에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채무이 아니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란 말씀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럼 2항을 읽어보세요. 536조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전항. 전항은 1항이죠. 본문 첫 번째 문장과 같다. 오른쪽에다가 예외. 536조 2항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란 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직접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행할, 선 이행할 경우죠. 이때 상대방 이행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불안하잖아. 그러면 전항, 본문이 뭐야? 거절,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는 먼저 이행 약속했으니까 뭐 할 수 없어.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할 때는 좀 불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조문에서 가져가시라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책하고 맞춰볼게요. 자, 442페이지 가보세요. 자, 타이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응? 동시행의 무슨 권? 조문 다 있죠? 그럼 이제 그걸 분해한 거죠? 그럼 이제 444페이지 가시면. 자, 맨 꼭대기에 상대방 채무가 뭐 있을 것? 변제기 있을 것. 자, 기억의 원칙 예외 있죠? 자, 기억 원칙 예외 왼쪽에다가요. 선, 이행, 의무자로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자요? 자,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 원칙, 항변할 수 있을까요? 응? 할 수 없죠. 그럼 원칙 뭐라 주세요?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 변제기에 있는 자. 무슨 자죠? 선,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뒤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쓰지 마세요. 자, 니은 예외가 있죠. 선, 이행, 의무자가 뭘 갖는 경우? 항변권 갖는 경우에 비번을 보라는 얘기예요. 비, 제목이 뭐예요? 불 안에 뭐예요? 항변권. 첫 번째 건 보면 되겠네. 선, 이행, 의무자는 후, 이행, 의무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선, 이행, 의무자에게도 동시항변권을 뭐 한다? 인정한다. 자, 조문에 있는 얘기죠.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책의 기본서에 있는 밑에 본문 보고서 자꾸 줄긋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조문에서 딱 인식하고 거기서 인식하면 양이 훨씬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걸 모르고 밑에 본문에다 줄긋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잘못됐던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536조는 한 번 볼 게 아니죠. 수백 볼 거니까 볼 때마다 아, 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구나 있구나. 뭐요? 연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자, 그것이 44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네? 2번 당연효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억 니은 있죠. 그게 키워드입니다. 박스 하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거기 갔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계십니까?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뭐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중,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니은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뭘까요? 항변권을 주장해야지만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 얘기가 아니야.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뭐야?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그런 뜻이야. 그걸 여기다 쓸게요. 결론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푸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뭐가 있으면 항변권 보세요. 그 자체 세 글자 세 글자 맞지? 그 다음 뭐죠? 네 글자 들어갑니다.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그 판례를 여기다 이렇게 압축해 드린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하세요. 두 개. 뭐라고요? 항변권 뭐다? 그 자체 무슨 면제 받아요?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이 키워드야. 그러니까 항변권은 뭐하고 자꾸 연결하세요? 이행, 지체. 자꾸 연결하십니다. 자, 해보세요. 뭐라고요?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아까 제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어떻게 있었어야 할까? 효력 발생 시기 아까 뭐랬어? 효력 발생 시기 원칙 무슨주의 도달 예외 발신 뭐 최상발 승격발 일단 띄워놓고 그게 뭐였더라 뭐였다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그러다 아 그때 그게 저거 있었구나. 그 주제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 풀 때 딱 대입이 돼요. 판단 기준이 들어선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면제 받아요. 자, 중도금을 제때 안 주죠. 지체 맞아요? 그죠? 그럼 뭐가 붙어? 중도금 받아서 그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매수인이 뭘 안 주면? 지연 이자 붙여서 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이자? 생각해보세요. 하루 지은 이자가 만약에 1억이야. 만약에 돈 10,000원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들 지은 이자 하루에 1억이면 얼마나 큰 거야 그게.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야. 지체 책임 면제 받으면 지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근데 지체 책임 받으면 책임 있으면 지은 이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거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기본 하셨습니다. 440페이지 당연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뭐죠?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주장해야지 면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면제받는다는 뜻. 자,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놓고 몇 가지를 연습해 볼게요. 자, 444페이지 판례 사례 왼쪽 페이지에 색깔 들어간 판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목만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중 무슨 길이 도래했어요? 도래한 경우에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볼게요. 자,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이런 거예요. 매수인이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을이 처음에 뭐 줬어요? 계약금 줬어. 이건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을이 무슨 날짜에? 무슨 날짜에? 중도금 지급할 날짜가 왔어. 근데 이걸 안 준다고 이걸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변제기가 맞죠. 근데 갑은 변제기 이단이다.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러면 을은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 이행 지체에 빠진 거 아닙니까? 뭐이다? 그럼 갑은 조치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체니까 갑은 몇 조 건드려서 544 건드려서 지체니까 상당 기한 정해서 뭐하고 갖고 와라 최고 안 갖고 오네. 그럼 뭐야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때리고 그 다음 548조 가서 무슨 회복 원위치 시켜라 원상 회복 해놔라. 그 다음에 551조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했단 말이야. 최고 이런 건안 했단 말이야. 하나도. 에? 아, 그러다가 무슨 날짜가 다가와버린 거야. 아, 그러다가 이 을이 무슨 날짜, 을이 뭐야, 을이. 그 다음 거기서 잔금주 될거 아니야. 그럼 잔금하고 여기 갑은 뭐야, 갑은? 갑은 등기 서류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잔금하고 뭐는? 이게 무슨 관계야? 이게 동시 관계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잔금을 또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현재까지? 안 준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그럼 어른, 여태까지 뭐도 안 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 여태까지 중도금도 안 줬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제 잔금하고, 얘가 안 주겠지, 이거. 그럼 여기 잔금하고 뭐는? 등기 서류는? 서로 뭐니까? 변제기니까. 얘가 안 주니까. 잔금 안준건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야, 이행. 지체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여기 뭘안 주다가? 계속 안 줬단 얘기지. 이때 판례는 여기서 하나 딱 끊습니다. 잔금 딱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짱 뭡니까? 여기서 뭐야? 딱 스톱을 시켜 여기서 잠시. 중도금이 어디 어느 날짜를 지나가죠? 이 지나가잖아. 그럼 이 중도금이 여기 딱 와서 이 빨간데 중도금이 걸려 이렇게. 에? 다음에 중도금을 안 주면 뭐가 붙어? 지체라고 그랬지. 그럼 지연 손해금 붙는단 말이야. 무슨 금? 지연 무슨 금? 손해금이 여기 딱또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날짜에? 잔금 날짜에 금세 개가 딱 쓰는 거야, 딱. 안 주다가 딱 무슨 날짜가 오면? 그 잔금에 모두 걸려 있고, 중도, 지연, 손해금 걸려 있단 말이야. 금하고 등기 서류가 같이 맞물려서 이때부터 동시행 관계야. 그럼 여기 뭘안 줬어요? 이행 지체 이단이다. 네? 아니다. 여기 뭐안 주는 것도? 이거 안 주는 것도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아시습니까? 그러면 뭐 시험에서 이거는 안 따질 거야.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럼 여기 뭐 날짜 전까지는? 예, 네, 뭐 주기 전까지는 잔금 주기 전까지 중도금 못 준건 뭐야? 지체 이단이다. 이단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문장으로 적어놨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내게 아니라는 얘기야.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뭐한 경우? 경과한 경우에는 자 매수인의 중도금 있죠? 동그라미 금만 동그라미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동그라미 중간에 숨 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지급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금 있죠? 지연이자지요? 과 플러스 잔대금 금 동그라미 금이 몇 개? 세 개. 그러면 잔금 지급 날짜 위에 중도금 지연손해금 금금금이 걸려 있죠?
그 금금금과 무가 메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느란 무슨 관계 있다? 동생 관계 있네. 그죠? 그럼 동생 관계 있으면 이제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 있네. 항변권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자라도 이행하자라도 뭐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겠네.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이 판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 판례 키워드는 뭐예요? 어디? 잔금이지 뭐. 어디 기준? 잔금 기준. 이전 못준 중도금은 뭐고? 이행 지체이다. 근데 어디 기준? 잔금 기준 이유 못준 무슨 금은? 잔금 필요 없는 거고.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아시세요?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항변권은 반드시 무슨 단어라? 에? 동시.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주지 않다가 중도금 주지 않다가 무슨 날짜 오면 그 잔금 날짜 금 쫙 거기 한 줄 딱 쓴단 말이야. 뭐하고 뭐?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금 등기 소리가 한 줄 섰지. 이제 그때부터 무슨 관계? 그러니까 잔금 뭐 승인 쓸 거 없잖아. 그러면 잔금 기준 이전 뭐쯤 뭐는 중도금 뭐고 지체이가 되고 잔금 기준 이전 뭐쯤 뭐는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전세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무슨 권? 자, 전세권 페이지 354페이지 갑시다. 354페이지 있어요? 뭐 표시가 막 돼 있네. 그죠? 그럼 이제 317조 봅시다.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행이 뭐라고? 거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근데 기억이 없죠? 아, 그래요. 또 아직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 다시 그때 썼구나. 그러면 너변 나변이면 뭐가 너변 나변이 보란 얘기예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야.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더하기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 을이 줄 게 뭐야? 전세권자가 줄 게 뭐야? 두 가지야. 뭐?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죠. 그러면 이거는 물권법의 용인 물건의 전세권은 출발할 때 머스트 등기였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등기 전세는 등기 안 한 전세지. 그러면 물건의 전세권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미등기 전세는 채권법에 임대차 임차권으로 가는 거야. 무슨 권이요? 아니 거기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출발을 처음에 등기하고 출발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물권의 용인 물권의 전세권은 등기하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등기를 해줘? 근데 전세란 말 쓰지? 등기 안 했지? 그러면 법전의 물권 전세권이 아니고 채권의 임대차로 가는 거야. 그거는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해야 되겠네? 뭐? 비워주고 말소 등기 서류 줘야 되겠지?
그 두 가지하고 전 설정자는 전세금 주면 되는 거지. 서로 무슨 관계? 동생 관계. 근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비워줬는데 말소 등기서를 안 줘. 그럼 설정자가 뭐라 그러죠? 그거 줄 때까지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럼 거기 니은을 보세요. 니은이야.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는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자, 이 거절이 뭐죠?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이제 보입니까? 이행 지체란 이 글자가 보입니까?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요, 전세권자가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자가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자신은 목적물을 뭐 했는데 비워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무슨 서류를 안 주고 있어? 말소 서류를 주지 않고 있으면 계속 뭐야, 빨리 전세금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설정자가요 전세금을 안 주고 있어. 지체 지체가 아니야. 지체가 아니죠. 저쪽이 뭐 줄 때까지. 그죠? 근데 지금 전세권자가 이렇게 최고점 날라왔어요. 너 전세금 안 주면 전세금에 뭐 붙이겠다. 지금 붙이겠다고 협박 이제 최고점 날라왔어. 이때 설정자는 뭐 한다? 절대 답하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전세금 돈 없어. 줄 돈도 없어. 돈이 없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거기다 해놓고도 뭐야, 네가 뭘 줘야지.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지. 내가 지체에 빠져서 그때부터 뭐가 붙는 거지? 지연이자 붙는 거지. 지금은 뭐 붙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면 돼? 안 돼? 하면 멍텅구레 바보가 되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침묵지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생길 때까지. 아니, 저 지금 말소 등기 서류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전세금 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비로소 뭐야, 전세금 생겼어. 그때 전세금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연이 내놓으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줄 필요 있어 없어? 왜요? 그때 얘기하라고. 말소 등기 서류를 네가 나한테까지 제공했어야지 내가 지체로서 지어주는 거지. 준 적이 없잖아. 그럼 전세권이 한방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상대방한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요? 이게 판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게 그럼 판례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라고. 면제받았으니까 뭐가 안 붙어? 지연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자, 밑에 318조 갑시다. 전세권제 무슨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한테? 자, 지체 동그라미 되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 이제 보여요?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권자는 민사집행법 정한 바에 따라서 전세권 목적물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행 지체가 아니면 경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전세권자가 밖에 나가서 지가 무슨 서류 안 주고서 말소 등기 서류 안 주고서 너 돈 안 주면 내가 뭐 집어넣겠다, 경매 집어넣겠다라고 최고장 날라와도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경매 못 집어넣어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기억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기억.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뭐 하려면,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제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 인도 플러스 뭐까지? 말소 등기 서류 제공 완료해서 설정자를 보여. 그 단어가 무슨 단어가?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딱 찰떡궁합이야. 그래서 몇 조? 536조를 어디다 연결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항변권 그 자체 네 글자 이행 지체 책임 면제. 그래서 무슨 단어는 항변권은 뭐다? 지체.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됐어요? 와, 그랬잖아요. 중도금 안 주던 무슨 날짜 왔어?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어. 그럼 어디 어느 날? 잔금 쭉에다가 금 등기 서류가 무슨 관계? 그러니까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지체이지만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지체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준은 이걸로 가라는 얘기야. 항변권 그 자체만으로 뭐가 아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